버스에서 깊은 장에 뭐 깊은 데 못 갔어요.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저기 가면 많이 있는데 그래 참 못 갔어요. 저쪽 들. 어. 많이 커라. 많이 커서 작게. 이영. 내년에 보자. 교육 중 잡은 것들은 다시 놓아줘야 합니다. 바다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입니다. 집으로 돌아온 미연 씨가 신이 났습니다. 불가사리. 내가 발견하고 내가 잡았어. 약혼자에게 실습한 얘기를 무용담처럼 풀어놓는데요. 잘 가서 좋아요. 막 아 힘들었어 오늘 너무 뭐했어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차라리 아 뭐 재밌었어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안심도 되고 오히려 그래요. 상만 씨는 처음 미연 씨가 해녀가 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인데요. 미연 씨에 대한 믿음이 걱정보다 크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었던 것이죠. 미대 출신으로 개성이 강한 두 사람을 이어준 곳은 이곳 제주였습니다. 지난 2012년 각자 제주에 여행 왔다가 그 매력에 반해 그대로 눌러앉았는데요. 두 사람은 벚꽃이 피는 봄날 결혼식을 올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.